뮤지컬 영웅이 12월 21일 서울 개막을 앞두고 연습실 넘버 라이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연습실 넘버 라이브 영상은 작품의 주요 넘버인 십자가 앞에서 그날을 기약하며 영웅을 안중근 역을 맡은 배우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이 장면 시연과 함께 담아냈습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는 서정적인 음률에 실린 배우 정성화의 풍부한 음색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성화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을 실행하기 전 떨리고 불안한 마음을 고백하는 안중근의 인간적인 면모를 섬세하게 표현해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안중근과 동지들이 거사의 성공을 염원하며 노래하는 그날을 기약하면은 배우 양준모의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돋보입니다. 안중근의 강인한 신념을 느낄 수 있는 양준모의 힘있는 목소리와 완벽한 합을 자랑하는 조역들과의 합창이 더해지며 다가올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웅 넘버 시연 장면은 민우혁이 호연을 이어갔습니다. 영웅은 안중근이 먼 타국에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내고 마음을 다잡는 안중근의 마음을 그린 곡입니다. 혼란스러움을 떨치고 비장함을 표출하는 모습을 절실히 드러낸 민우혁은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디테일한 연기로 무게를 잡아나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잊을 수 없는 마지막 1년을 그린 뮤지컬 영웅은 안중근 역에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이 이토 히로부미 역에 김도영, 서영주, 최민철이 서리 역에는 정재은, 민지 배우가 함께하며 LG아트센터 서울에서 12월 21일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TV 뉴스였습니다.